오, 제시 진짜 많이 넣으셨는데요? 저번에 그 맛배기만 살짝 봤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게 여운이 자꾸 너무 많이 남아서 네. 그게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오늘 배워볼 게 드론 레이싱이에요. 드론 레이싱. 네. 드론 레이싱이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드론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겠죠? 드론 레이싱은 각종 장애물을 통과해 누가 먼저 결승점에 도달하는지를 겨루는 경기다. 대회는 기체의 종류에 따라 나뉘어 진행된다. 그럼 드론 레이싱의 기체를 알아보자. 여기 네. 이 레이싱 드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큰 거 작은 거. 그렇죠. 그 아, 사이즈가 예, 예. 두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이제 보통 네. 300mm 이하. 300mm라고 하시면 예. 전에 그 대각선 방향. 그렇죠. 아. 그 대각선 방향에 네. 300mm 이하 기체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얘기한 큰 드론이에요. 큰 드론. 큰 드론. 네. 자, 이 기체가 네. 아까 말씀드린 기체 중에 큰 기체, A 클래스 큰 기체 되겠습니다. 이 모터 축에서 이 모터 축까지 거리가 30cm 이하. 그럼 300급이 되겠네요. 그렇죠. 300급. 아. 그대로 300mm. 미터. 모터는 4개죠. 네. 근데 6개까지 허용이 돼요. 많을수록 센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기 아. 때문에 제한을 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로펠러 길이가 7인치 이하. 배터리는 4셀 이하. 4셀 이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고요.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기체는 이제 B 클래스 네. 기체가 되겠습니다. B 클래스 기체. 네, 저렇게 보시죠. 저기 한번 보시죠. 오. 네. 오. 이제 기체가 두 개가 됐죠. 네, 그러네요. 네, 하나만 좀 들어주세요. 네. 네. 이 기체는 300급. 300급. 이 기체는 250급. 아, 그 거리가 다르네요. 그렇죠. 거리가 네. 축간 거리가 네. 250mm 이하라서 250급. 이 기체도 마찬가지로 모터는 6개까지 쓸 수 있어요. 배터리도 4셀까지 쓸 수 있어요. 4셀까지? 네. 그러면 조건은 어떻게 보면 네. 축간 거리와 날개 크기를 제외하고는 다 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같은데 왜 그렇게 급수를 나눠놨냐면 네. 날개와 축간 거리가 길수록 네.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프로펠러를 더 큰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스피드를 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대회는 A 클래스, B 클래스, 두 클래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